다음에 brother, sister, me. 이렇게 그 정도까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 선생님들이 뭐 이런 이런 거 uncle 이런 거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하시고 글자가 원래 이렇게 숟가락이 잘 보는. Okay, today I introduce my family. Say hello. Hello. Everybod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This is my father.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왜 이제 nice to meet you 하는지 아시죠? 아까 제가 처음에 nice to meet you 했죠? 계속 nice to meet you가 반복으로 들어갔는데 이번 내가 이번 주 세텐스는 nice to meet you 하는 거예요. 생활 영어 nice to meet you로 계속 나와요. 자, 그럼 다 소개했어요. 오케이. 선생님, 오늘 여러분 내 선생님 가족을 소개하겠어요. 노래를 소개할 때 잘 들으세요. 예쁘게 얘기하더라도 옆기로 부르세요.
그쵸? 근데 summer 테니스도 마찬가지. 테니스가 아니고 그쵸? 테니스라고 그걸 배우면서 이건 summer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일제시대의 영어를 배운 거 그대로 도표로 올라가야겠지? 자, 그래서 summer 그럼 summer는 여기 다 그림 올라가 있어요. 애들이. 제가 이것도 붙여놓으면 애들이 갖다가 이제 이거 붙여서 해놓는 거예요. Summer. 그 다음에 또 글씨 I like summer. 이거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쵸? Fall 아니면 autumn. 그 다음에 이거는 winter.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붙여서 그냥 뭐 할 거 없어. What season is it hot? 그러면 이제 이 summer. What's, 우리 그 월급, 이 해피 프린스 월급에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속 지금 반복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거 올라 주셨다고 하셨죠? 네, 올려놨어요. 선생님들 나중에 저기 저거 별도로 올려놨어요.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날씨도 애들이 날씨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그림을 같이 그려놔주셔야 돼요. Snowy 그쵸? Cloudy 뭐 Sunny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는 이거를, 요 그림을 띄어다 붙였다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띄어도 애들이 해, 이거. 눈에 익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애들이 붙이면서 이거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나오면서 항상 확인 작업이 들어가요. 확인 작업. 무슨 확인 작업이냐. 아까 I, almost, I, almost 다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okay. There was a villain. There lived some animals. But they are so sad. He doesn't have any ear, right? 이런 맞춤애가 그 다음부터 맞춤애가 나와서 하는 거야. 아까는 그냥 배웠죠? 손지법으로 지금 맞춤애가 와서 붙이게. He doesn't have, 원래는 트럭이지만 여기서 노즈로 그냥 해요. He doesn't have any why? 그 맞춤애가 그러면 애들이요, 그 다음에 nose, nose 계속 노즈라고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아, he's happy now. Thank you. 인사하고 들어갔어. 자, 그 다음에 now, the pig is so sad. 왜냐, 여기 필링이 나와요. 필링과 바디 팔트가 같이 있는 거예요. sad. 그러면, why he doesn't have any? No. 아까 nose로 끝나서 nose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애들이 자신감 볼게요. 또 와서 nose 붙이고. He doesn't have any e. 그러면 이제 e, e 하나 해야 되지만 ear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toes. 그렇죠? 렉보다는 토즈를 좀 빨리 배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동물을 저는 10가지를 만들었어요. 10가지를 이렇게 키웠어요. 5개 한 3가지씩 있으니까 15명 하죠? 다음 시간에 다시 15명 하죠. 그러니까 반에들이 7세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한 번씩 해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선생님 동물을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아무거나 There was a statue of a prince. 자, 왕자 동상이 있었어요. The statue was covered with gold. 금으로 덮여있었어요. 와, 너무 멋있어 보여. He looks handsome. 시작. He looks handsome. Handsome. 머리. Handsome. 시작. Handsome. 어, 그런데 아주 내가 이제 He looks handsome. 애들 무슨 사이죠? 아줌마가 어머! 눈이 보석이야! 아줌마 보석을 좋아해요. 그렇죠? His eyes are? His eyes are? Gems. Gems.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왜 우리 스티커 보면은 별 스티커도 있고 스티커 많이 있죠? 하트 스티커도 있고 His eyes are? Stars. 하면 애들이 스타를 갖다 붙이면 돼요. 여기다가 His eyes are? Hearts. 그럼 hearts 붙이면 돼요. His eyes are? Apples. 그럼 apples 붙이면 돼요. 눈을 계속 변하면서 이 센텐스들을 말하면서 변화시켜 준대요. His word is to. 다 같이. His word is to. His word is to. He looks very kind. He looks very kind. Good. Good. 왕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Good prince. Good prince. Yes. 자, 그래서 아이들이 자, 이 장면 여기는요. 얘를 의자 위에 세워요. 의자 위에.